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연기자 일을 하고 있는 김미라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인재교육원에서 필라테스 기구 과정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 실습을 곧 나가게 돼서 방학을 틈타서 한번 좀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ES평가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게 되셨나요? 저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바디 쉐입이나 그리고 몸의 균형, 뭐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력적인 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필라테스에 대해서 자격증을 좀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지인이 여기 한국인재교육원을 추천해줘서 필라테스 과정을 수강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재활 과정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과정들이 또 ES 과정과 또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전공 공부를 하는 대학생인 만큼 재활 트레이닝 과정에 섭렵하기 위해서 한국인재교육원에 왔고요. 레벨 1을 수강하고 나니까 심화 과정을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벨 2랑 ES 평가 과정을 고민을 하다가 ES 평가 과정이 조금 더 다양한 과정들을 알 수 있다고 하시길래 ES 평가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ES 평가랑 운동이랑 원래 한 과정이죠. 네, 맞아요. 평가 과정을 배우시고 운동 과정을 이어서 배우셨어요. 네, 그쵸. 그래서 ES 운동까지는 들었어요. 레벨 1 수업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재활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심화 과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ES 평가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레벨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럴 때마다 강사님께서 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뭐 연계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잠깐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레벨 1에서 기본 그 해부학 이론이랑 근육을 촉진하는 뭐 기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통증을 느끼는 어떤 부위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명확하게 세수할 수 있는 과정이 ES 과정이다라고 들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가 듣고 운동도 들을 생각으로 시청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 레벨 2랑 그 ES 과정 가운데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ES 과정은 매달 개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청하게 됐고요. 근데 레벨 2까지 듣고 ES를 들었으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겠죠. 네, 맞아요. 저는 레벨 2까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공이 스포츠학과다 보니까 강사님들께서 추천해준 정석대로 수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ES 평가, ES 운동, 레벨 3 이렇게 형식이 순서라고 들었는데 사실 레벨 2는 수강 예정이 맞지가 않아서 ES 운동보다 뒤에 수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그런데 아까 미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1을 수강하고 레벨 2와 ES 평가 사이에 어떤 것들을 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레벨 2와 ES 평가를 둘 다 들어본 제 경험상 레벨 2랑 평가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레벨 2를 먼저 듣고 ES 평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과정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복습도 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영님, 레벨 2랑 ES 평가를 들으셨는데 수강하면서 직접 느낀 두 과정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이 있었을까요? ES 평가와 레벨 2는 움직임 개선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비슷하다는 개념보다는 폭이 좀 더 넓다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레벨 2의 평가 방법이 ES 평가에서 배우는 평가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ES 평가에서는 이론적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 평가 과정은 레벨 2보다 더 다양한 움직임 평가와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신 레벨 2에서는 상호 억제, 협력근 우세로 인한 근육 불균형을 찾고 이제 거기에 개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ES 평가에서는 운동 조절 기능 장애로 인한 근육 불균형을 잡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더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정을 함께 들으면 더 좋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저는 시간상 ES 평가부터 들었지만 레벨 2를 듣고 ES 평가를 들으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에는 미란님 질문. 미란님은 이제 원래 직업과는 또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하시게 된 건데 기능행과 공부와 이 필라테스 동작들 복습만으로도 어려우셨을 텐데 재활 이제 심화 과정에 ES 평가를 좀 수강하시려니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네, 어려웠죠. 근데 항상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움직임을 항상 이렇게 눈여겨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운동이나 재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좀 고민이 많았죠. 재활이 쉬운 분야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복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개인적인 연습도 했고 한국 이제 교육원 같은 경우에 그 수업이 없어도 연습실을 좀 오픈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스터디할 수 있고 또 공간을 제공해 주신 또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7층에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ES 평가를 이제 수강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가동성 문제이냐 아니면 안정성 혹은 운동 조절 문제를 분류하는 거냐라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스트레칭 한다거나 그리고 또 매뉴얼 테크닉을 사용해서만 이거 운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운동 방향을 학습하게 되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게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아, 예스펀드 진짜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행검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위별로 목, 어깨, 골반, 무릎, 발 세세하게 보행에 대해 검사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 방법을 배우는데 실무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미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진짜 듣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행검사 부분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다면 ES 운동에서는 실무 중심인 운동 방법을 기준으로 배우는데 ES 평가에서는 말 그대로 검사 평가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보행 검사를 듣고 나서는 ES 과정 두 개는 하나라는 과정이란 말이 정말 확 이해가 됐어요. ES 평가를 이제 수강하신 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레벨2를 먼저 듣고 ES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나영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더 절실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레벨2를 듣고 ES 평가를 들었으면 훨씬 더 많이 들리고 많이 보이고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맞아요. 저는 크게 아쉬운 점은 없는데 마지막 수업날에 강사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너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느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은 한 시간이나 더 했어요. 마지막으로 ES 평가를 수강하신 후에 느낌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듣기를 너무 잘했고요. 왜냐하면 레벨1을 듣고 매트를 듣고 바로 기법을 듣는 것보다 중간에 ES 평가라는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기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스펙트럼으로 또 운동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구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시간이 돼서 기회가 된다면 그냥 기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각도로 그 운동에 접근할 수 있고 어느 타겟의 머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뭔지 그 다음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가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금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 이제 샵에 처음 갔을 때 한번 걸어보라고 하시고 이제 자세 평가랑 보행 검사를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던 그 과정을 평가해서 배우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내가 나중에 뭐 필라테스 샵에서 일하게 되거나 그럴 때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평가를 들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론들을 전문적으로 좀 더 배우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배우는 느낌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그냥 좀 다른 얘긴데 뭐 ES 운동보다는 이론 부분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들다는 거? 진짜 ES 운동할 때는 하루 6시간 운동만 하니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운동들도 배우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정작 제 체력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6시간 운동하고 나면 진짜 정말 녹초가 돼서 집에서 기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 그 진짜 ES 운동 들을 건데 언제 개강해요? 저 운동 들었잖아요.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 찾고 거기에 대한 운동의 방법을 배우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운동 배워서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 나영님 얘기 듣고 꼭 들어야지. 진짜 꼭 들으려고요.